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사놓고 리뷰하지 못한 멀티툴 하나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레더맨 멀티툴입니다. 일반 레더맨 멀티툴의 케이스하고 좀 다르죠? 이게 바로 한정판이라고 나와 있는 레더맨 가죽 케이스입니다. 기존에는 천으로 된 파우치를 사용했었는데 한정판이라고 해서 그냥 가죽 케이스를 사용해서 조금 더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 가죽 제품도 별도로 팔지만 아예 세트 자체를 기존의 멀티툴과 가죽 케이스 세트로 했기 때문에 뭐 한정판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리뷰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많이 보셨을 거고 리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쭉쭉쭉쭉 지나가겠습니다. 멀티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멀티툴을 선택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직접 멀티툴을 선택하실 때 조금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선택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레더맨에서 어느 정도 하이엔드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레더맨 차지, 레더맨 차지 TTI하고 뭐 툴이 같은 모델이에요. 간단하고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플라이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교환 가능한 드라이버 비트 일자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가 그 다음에 캔 오프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보이는 여기 사이에 보이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전선 피복 벗기는 그런 일종의 칼입니다. 지금 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랜야드 링을 걸 수 있다거나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소형 가위가 장착되어 있고요. 정밀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레더맨 비트 세트가 약 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트에도 교환이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형 일자 드라이버 끼워서 벌리는 거. 여기 보면은 제가 녹이 있어서 지금 방금 닦았는데 저도 뭘 끼워서 벌릴 때 비틀어 봤는데 아주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뭐 이쪽에다가 뭐 손목에다 걸 수 있는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이즈에 맞춰서 손목 거리용 스트랩을 단다면 이런 식으로 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닫았을 때는 늘 그렇듯이 한 손으로 열 수 있는 서레이션 나이프, 반대편에는 톱. 원래는 한 손으로 여는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두 손으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파일, 고운 부분과 거친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레더맨을 선택한 이유는 한 손으로 칼 같은 툴을 열 수 있다는 장점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제품도 물론 한 손으로 열 수 있지만 이렇게 칼이 바깥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이런 파우치에 보관하거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다가도 꺼내서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빅토리녹스 같은 스위스 칼이나 아니면은 일부 어떤 제품들은 벌려서 닫은 다음에 칼을 꺼내서 다시 칼이 접힐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닫아서 이런 식으로 칼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칼날이 너무 짧아서 칼날이 짧으니까 뭐 칼이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더맨 중에서는 칼이 어느 정도 긴 제품군 중에 하나인 웨이브 플러스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거죠. 낚시나 캠핑 때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이런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가 구매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웨이브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일반 웨이브하고 웨이브 플러스의 차이는 교체형 칼날이 여기에 교체형 칼날이 있느냐 없느냐 요 정도 차이인데 이왕이면 뭐 신형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이브 플러스로 구매하게 됐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대로 보관할 수 없다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구매하게 된 게 바로 이 OAGT 툴인데 모양도 그렇고 동작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품군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와이어 커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와이어 커터긴 하지만 낚싯줄을 자르기에는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얇은 종이 같은 경우에 눌렀을 때 잘리지 않고 그냥 씹히기만 하는 거죠. 이 웨이브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안 되네. No, God, please, no. 물론 여유가 있으시다면 차지 TTI나 일반 차지 이런 것들 차지 플러스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차피 기능 면에서는 차지하고 구성 자체가 너무 똑같습니다. 5만원 조금 넘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티타늄을 사용하느냐 티타늄을 사용하지 않느냐
혹은 이 칼의 강제 자체가 좀 더 강한 강도의 강제를 사용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고도의 작업 그런 작업에 필요한 그런 멀티툴은 아니고 뭐 비상탈출이라든지 간이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멀티툴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능면에서 똑같은 이 웨이브 플러스를 선택하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멀티툴을 입문한다거나 하실 때 5만원짜리도 있고 레더맨사에서 5만원짜리도 있고 뭐 7, 8만원짜리도 있지만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그리고 뭐 톱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웨이브 플러스가 가장 이상적인 베이스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퍼펙트한 멀티툴을 조금 더 가격을 다운해서 많이 팔면 좋겠지만 얘네들도 어차피 장사꾼이고 어느 정도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제품군을 만들어내야 모델도 다양해지고 또 우리같이 뭐 다 이것저것 다 갖고 싶은 사람은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하는 구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한 멀티툴은 분명히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웨이브 플러스의 드라이버 비트셋을 가지고 있다면 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든 이륜차를 타든 웬만한 공구박스 이 정도 되는 웬만한 공구박스 하나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멀티툴 하나 얼마나 실용적인지 예상이 되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멀티툴 리뷰를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손으로 사부작거리는 이런 리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리뷰는 워낙 많고 더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 제품을 왜 샀는지 내가 어떤 용도에 필요해서 샀는지를 말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구매를 원하신다면 뭐 레더맨도 좋고 SOG 멀티툴도 좋고 뭐 빅토리녹스 이런 것도 좋지만 한번 입문을 하신다면 레더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멀티툴 구매하시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